저희 풍산 하동양행은 1972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그 국제 행사들을 위한 기념주화에 대해서 국내와 해외에 판매를 맡아하는 그런 판매 대행사 역할을 하였고요. 독립운동과 관련된 기념 메달도 그렇고 독도의 날 관련된 그런 것도 그렇고 그 세계에서도 상품으로 또 판매가 되는 이런 부분에서 걱정도 많으셨을 거고 그러셨을 텐데 군대에 넘어와서 또 이제 그 한일 합방이 되는 좀 치욕적인 것도 있었고 그런데 시간이 이제 좀 지나다 보니까 사실 좀 안타까운 것이 많은 국민들이나 또는 어린 아이들이 그런 부분을 모르고 또 잊혀져가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그 기념주화나 기념 메달 속에서 그들이 접하고 또 그걸 영원히 간직하고 하면서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고 또 우리를 잘 알고 또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그 기념 메달이라는 것이 결국 역사 속에 오래 남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는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는 그 어려운 역사가 남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굉장히 자랑스러운 기념주화죠. 섬의 모양, 독도가 두개 섬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메달의 정확한 그 독도의 위치와 그리고 독도의 형상이 3D로 해서 그대로 재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900년도에 대한제국 칙령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 되는 칙령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이나 저희 자손들이 알고 독도 지킴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기획하게 된 거고요. 그 메달이 되게 디테일해요. 상좀 세세하고 이런 만드는 거에서 되게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근데 그 기념 주화나 기념 메달은 그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또는 인물 또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 등을 그 조그마한 그원 안에 함축적으로 어떤 도안이나 글로 표현을 해가지고 예, 그 안에 모든 걸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섬세하고 정밀한 작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도안에서부터 제조까지 그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기념주와 기념 메달이라는 게 항상 잘 팔리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경영하시면서 아마 힘든 시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사업이라는 것이 늘잘 되는 건 아니고요. 누구한테나 다 위기는 오는 거 아니겠어요? 97년도 말에 그 IMF가 왔죠. 네. 그 IMF가 오면서 사실 뭐 누가 코인을 사고 뭐 목걸이를 사고 반지를 사겠습니까? 그게 시작됐을 때는 많이 감원도 하고 했는데 그 위기를 넘기고 나서 다행히 저희 재고를 해외에 많이 수출할 수 있었고 또 해외에 그동안 제가 살면서 참 같이 해온 그 딜러들 참 좋은 친구들이 저희를 많이 서포트를 해주고 해서 그 위기를 넘기고 직원들하고 같이 정말 박수를 치고 그 전에 그만둔 직원들이 다시 회사에 들어오고 뭐 그게 결국은 그 기부를 결심하는데 영향을 미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봐요. 네, 뭐 저희 업계에서 보면 프랑스 조폐국 그리고 캐나다 조폐국 그리고 이제 독일에 있는 저희와 같은 딜러들이 이런 그 코로나 그 기부 메달을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기부 활동도 한 거를 받고 또 이제 가깝게는 저희 풍산의 그 유진 회장님께서 늘 어려운 곳에 어두운 곳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뭐 설복재단에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뭔가 전달할지 늘 나타나지 않게 뒤에서 그렇게 많은 도움들을 주고 계세요. 코로나 기부 메달 행사를 결정할 때 회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고 풍산 그룹 차원에서 잘 지원하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도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죠. 그 오늘 되게 많이 배우고 갑니다. 그 예. 제가 인터뷰 가면은 보통 감사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유독 더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오늘 끝으로 기부나 후원을 고민하신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은. 예, 저희가 사실 지금 코로나 전 국민이 많은 고통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특별히 지금 수고하시는 그 의료진들에게 저희는 이제 어떤 용기를 주고 우리가 함께 한다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이 기념 메달을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가격을 최대한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큰 돈이 아니래도 정말 함께 동참했다라고 하는 그런 게 전 국민들이 좀 같이 동참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가격도 최대한 낮추고 해서 제 바람이라면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이 좋은 일에 또 그분들에게 의료진들에게 용기도 북돋아주고 또 응원도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매달 수익을 이제 말 그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우신 분들, 의료진을 위해서 가장 네. 사용하는데 유독 더 잘 써야 되고 아껴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유독 더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끝으로 오늘 대표님께서 오늘 하루를 다섯 글자로 표현해 주신다면은 뭐가 될까요? 제 마음에 갖고 있었던 어떤 메시지가 조금은 더 전달이 될 수 있는 날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서 뭐 다섯 자라고 한다면 의미 있는 날, 다섯 자 맞나요? 의미 네, 있는 날로 네. 하겠습니다. 네.